친구들, 잘 지냈어요? 우리 지난주에 바닷속으로 여행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이 정말 바닷속 여행을 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그림 여행 떠날 거죠? 오늘은 바다가 아니라 하늘로 가볼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같이 하늘로 가볼까요? 해와 달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늘 아래에 많은 친구들이 생겨 기뻤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놀 친구들은 없었어요. 달은 해에게 물었어요. 하늘에는 어떤 친구를 초대할까? 해가 대답했어요. 새를 초대하면 좋을 것 같아. 아주 넓은 하늘을 훨훨 아름답게 날 수 있을 거야. 게다가 땅 위의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을걸? 근데 무슨 일인지 이미 큰 나무에 둥지를 만들어 아기 새에게 날아오는 어미 새가 있었어요. 새로운 친구 누가 등장했죠? 맞아요. 하늘에 새를 초대하려고 했는데 이미 새가 둥지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누군가 새가 초대될 걸 미리 알고 있었나 봐요.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들 새 한 마리만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종이, 연필, 지우개, 크레파스를 준비해요. 새를 먼저 크게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옆에는 길쭉한 동그라미를 그려요. 이건 얼굴이고 이건 몸이 된 거예요. 얼굴 앞에 부리를 뾰족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몸 위에는 날개 크기를 동그랗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꼬리도 긴 동그라미로 먼저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날개 윗부분에 구름 모양 그렸던 것처럼 볼록볼록한 선을 그려주고 꼬리 끝에도 볼록볼록한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지우개로 여기를 지워주면 새 모양이 완성이 됐죠. 부리도 이렇게 그어보고 마지막으로 눈도 그려줄게요. 웃는 눈에 이번엔 속눈썹까지 그려봤어요. 자, 그리고 옆에 큰 나무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땅에서 하늘까지 자란 높은 나무를 그려볼게요. 선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끝까지 길게 그려주면 여기가 다 나무인 거예요. 멋지죠? 그리고 옆에 긴 네모를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긴 네모 두 개를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건 나뭇가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늘에 구름도 몇 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나무 옆에 큰 구름도 그리고 작은 구름도 그리고 더 작은 구름도 그려보고. 네, 그러면 이제 색칠해 볼까요? 새 얼굴과 몸은 우리 주황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 얼굴을 먼저 칠하고 옆에 몸도 칠해주세요. 네,
주황색 얼굴과 몸이 칠해졌어요. 그다음에 날개는 하늘색 어때요? 하늘색으로 이렇게 날개를 칠해주고요. 여기 아래는 연두색도 같이 한번 섞어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 색의 날개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네, 그리고 꼬리는 우리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파란색으로 칠하고 마지막 부리는 분홍색으로 칠해볼게요. 네, 그리고 옆에 큰 나무도 칠해봐야겠죠. 큰 나무는 이렇게 황토색으로 먼저 크게 크게 칠하고요. 나무가 크기 때문에 꼼꼼하게 전부 칠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 이렇게 넓게 넓게 칠해주세요. 네, 여기도 칠해주고 밑에 나뭇가지도 칠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나무 보면은 나무에 결들이 있죠. 이렇게 나무의 결들을 그냥 이렇게 짧은 선들을 넣어서 나무의 결들을 표현해줘도 좋아요. 여기 나뭇가지도 이렇게 결들을 표현해주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구름을 칠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구름을 다 칠하지 않고 이렇게 연필로 그렸던 선을 따라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또 다 다른 구름들로 그려보고 있어요. 마지막 진한 분홍색으로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가 심심하면 또 다른 색깔 구름들을 같이 넣어봐도 좋아요. 이렇게 색깔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구름 친구들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눈이 잘 안 보이니까요. 크레파스로 잘 보이게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주면 좋아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를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하늘을 마음껏 나는 새를 여러분 마음 안에 키우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새들의 날개를 크게도 그려보고 작게 귀엽게도 그려보고 다양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